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의 87브루입니다. 오늘은 제품 하나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차량용 방향제입니다.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차량에 디퓨저를 놓고 다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차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냄새를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냥 차에서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 은은하게 그 향을 즐기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. 뭐 아무튼 이유야 어찌되었건 실제로 차량에 디퓨저를 비치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차량의 디퓨저를 구비를 해서 다니고 있죠. 그러다가 이제 제품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. 바로 디퓨즈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액상형 디퓨저가 아니라 석고형 디퓨저인데요. 좀 찾아보니까 이게 석고가 아니라 프로마크라고 하는 거더라고요. 프로마크는 무슨 미네랄이랑 여러 가지를 좀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고체형으로 가공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뭐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나 수분을 흡착을 하고 그걸 다시 향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이런 재미없는 내용은 이쯤 하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제품의 패키지나 디자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합니다. 이렇게 박스를 까서 열면은 방향제를 넣을 수 있는 멋스러운 케이스와 그리고 차량에 거치할 수 있는 클립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. 이렇게 클립이 제공이 되고요. 요건 케이스입니다. 전면 그리고 요거는 후면 이렇게 두 개를 제공을 해요. 요거는 송풍구에 거치하는 거고요. 요거는 구슬형 클립으로 이제 룸미러나 이런 데에 장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케이스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쫙 보시면은 생각보다 모던하고 깔끔하게 잘 빠졌어요. 색상은 총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. 블랙, 민트,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죠. 저는 그냥 어디에나 조금 잘 어울릴 수 있는 요 블랙 색상을 주문을 했어요. 차량이 좀 너무 밋밋하다 하시는 분들은 민트 색상이나 오렌지 색상을 구매를 하셔서 포인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디자인이야 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제 경우에 좀 요런 류의 디자인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막 튀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실용적이고 되게 이쁘게 잘 빠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방향제인데요. 요게 바로 프로마크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구매한 프로마크는 민트예요. 곧 여름이니까 시원한 향이 좀 땡기더라고요. 그리고 향을 좀 맡아보니까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생각보다 향이 조금 센 것 같아요.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강하다고 느껴집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 프로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습 효과는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습이 필요한 곳에 넣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프로마크를 까서 제품을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.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프로마크 자체도 되게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. 약간 손에 가루 같은 게 묻어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까서 맡아보니까 훨씬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민트향이 납니다.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얹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조립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나와 있거든요. 약간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다가 그리고 뒷면에도 이런 식으로 홈이 파여져 있어요.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끝납니다. 간단하죠? 굉장히 좀 마감 처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홈이나 유격이 거의 보이지 않죠?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데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로마크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되면 향이 다 빠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. 그때 요 홈을 잡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면 손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저 다시 끼워주고요. 자, 됐네요. 그리고 후면에는 이게 송풍구 거치대 요 클립을 끼울 수 있는 홈인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클립을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. 요 룸미러용 구슬 체인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다가 맞춰서 사선으로 살짝 비스듬히 걸쳐주시고 그 이후에 살짝 돌려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주면 됩니다. 빼는 것도 쉬워요. 같은 방법으로 빼면 됩니다. 요 송풍구 거치용 요 클립 같은 경우에는 후면으로 돌려서 홈에 맞게 맞춰주시고 끼워주기만 하면 끝납니다. 간단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랑 이거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요거는 빼기도 쉽고 설치도 쉽거든요. 근데 이거는 빼는 게 되게 빡빡해요. 잘못 빼면은 요 부분, 그러니까 이 고정 거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.
잘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그냥 안 빼고 계속 쓰거나요. 제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뺐다 꼈다를 몇 번을 해봤거든요. 근데 굉장히 빡세가지고 더 하면은 끊어질 것 같아요. 이 고정거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빼지 않고요. 그냥 이 상태에서 차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차에 왔습니다. 그러면은 제품을 한번 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. 제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잘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선풍구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냥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포인트를 주는 느낌?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차량이 대부분 다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포인트를 강하게 줄 수 있는 민트나 오렌지 색상을 구매할 걸 그랬네요. 제 룸미러에도 한번 단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차를 밖에다 세워놔가지고 룸미러 쪽이 너무 뜨거워서 손 딜 뻔했습니다. 그래서 안 달려고 하고요. 어차피 뭐 전 이렇게 쓸 거니까요. 자, 그러면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해볼게요.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깔끔하게 잘 빠졌고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. 처음에는 조금 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, 그 향 자체가. 그리고 클립을 연결하는 방식도 생각보다 너무 편리했고요. 너무 이제 튀는 디자인의 차량 디퓨저가 아니라 좀 모던하면서 깔끔하면서 심플하면서 예쁜 디퓨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해당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부르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